네, 오늘은 업계 M&A 소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업체들이 이슈, M&A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네. 메디콕스랑 오톰 이야기입니다. 그 메디콕스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원래는 조선 기자재 전문 제조 기업 인데 이제 2020년에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메콕스 큐어메드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업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오톰은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진단 개발사고 비상장사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인수 합병을 염두에 두고 기업 가치를 이제 산정하고 있고 또 지분도 정리하고 있고 또 M&A 성사를 위한 여러 이제 포석을 좀 깔고 있다. 뭐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메디콕스가 이제 이달 16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거든요. 근데 이날 오준호 오톰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예. 오준호 오톰 대표는 이제 오톰 지분 37%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아직 이제 메디콕스에 가서 어떤 직책을 맡을지는 이제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안건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면 오 대표가 메디콕스 대표로 선임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메디콕스의 대표로요? 네. 메디콕스와 이제 오톰은 판권 계약도 앞두고 있습니다. 메디콕스와 오톰은 지난달 말에 이제 오톰의 그 엑스레이 기기를 이제 위탁 생산하는 그런 생산 계약과 이제 판권 계약을 이제 체결하기 위한 MOU를 맺었었는데 이제 메디콕스가 이제 오톰 기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도 설립할 예정이고 또 오톰이 이제 기존의 생산 캐파가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하는데 메디콕스가 이제 투자도 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협업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취재가 됐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봐도 일단 M&A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메디콕스는 상장사다 보니까 소식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오톰은 좀 생소하네요. 네. 오톰을 많이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2011년에 창업이 됐고 영상 진단기기 개발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 마인을 개발한 곳인데 이게 이제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엑스레이 장비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아,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군요. 네네. 네. 구급차 같은 곳에도 이제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좀 최소화해서 안정성을 강화했고 또 이동성과 휴대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인데요. 현재 이제 국내외 일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방사능 피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차폐실이라는 걸 갖춰야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 기기 가격까지 고려하면 이 차폐실을 만드는 데 한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톰의 마인 제품 같은 경우는 차폐실이 필요가 없고 또 장비값도 이제 기존보다 저렴해서 국내 종합병원에서 수요가 지금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호응도 상당한데요. 시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 발주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생산 캐파를 좀 이제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이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말고도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폐암도 진단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오톰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뷰 AI라고 불리는데요. 네. 엑스레이로 촬영한 흉부 영상을 분석해서 폐암 폐결핵, 폐렴, 기흉 같은 거를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AI 의료기기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뷰노라던가 아니면 루닛이다던가 이런 쪽과 이제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톰은 이 기술로 지난달에 식약처한테 3등급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이제 통상 의료기기 3등급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나 아니면 임플란트와 같이 이제 환자의 이제 건강 상태와 유지, 진단, 치료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료기기만 이제 3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오톰의 진단 소프트웨어가 3등급 의료기기를 받았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을 인정받은 거네요. 네,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 기반 영상 진단 영상 기반 소프트웨어로 3등급 의료기기를 이제 허가받은 곳은 국내에선 오톰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장외 시장에서 오톰의 몸값이 많이 치솟았습니다. 어제자 제가 봤을 때는 장외 시장에서 이제 시총이 630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몸값이 올랐습니다. 아, 한 달 만에요? 예, 예. 예, 역시 뭐 챗GPT 이후에 지금 AI가 들어가면 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톰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합병 방식은 정해졌나요? 아니요. 아직은 이제 오톰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M&A를 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디콕스가 오톰의 생산 기기를 위탁 생산하는 것부터 이제 좀 이제 M&A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주에 MOU를 맺었고 본 계약은 이번 주 중에 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시총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오톰이 메디콕스를 인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인수하는 거군요. 네, 우회 상장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예. 이제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 인수하는 걸 이제 우회 상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총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제자 기준 메디콕스 시총이 580억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오톰이 630억 원으로 지금 오톰 시총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톰이 메디콕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도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외국인은 메디콕스를 어제 가장 많이 팔았더라고요. 아, 어제요? 네.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디콕스와 오톰의 합병과 관련한 내용 알아봤고요.